쉬러 온 건지 운동하러 온 건지. 멍멍 엄마 따봉 따봉. 이거 다 먹었네? 이거 먹었다. 까꿍. 자, 새소리. 그리고 유장가요. 요런 곳이 보이는 이곳은 바로 제주. 저기 이제 우리 엘리. 네, 엘리 보이시고. 어, 테리다. 테리 안녕 하고 있죠. 테리 여기 어디예요? 제주도죠. 여기가 우리 테리 방이군요. 혹시 어제 자다가 침대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 아니군요. 어제 자다가 테리가 떨어졌어요. 부끄러운 거 봐. 아니래. 엘리를 좀 보여드려야겠다. 안녕 빠빠. 엘리야, 멍멍이는 어떻게? 멍멍. 멍멍. 그렇지. 야옹이. 아, 야옹이까지는 어려워요? 오케이, 멍멍 했으면 됐어요. 자, 옷 입으세요. 아, 옷 입는 거 지금 찍힌 거. 사실 옷이 아니야, 맞다. 내 몸, 내 몸, 내 몸. 어머야, 야, 저기, 저 뒤돌아. 엘리 뭐해? 오빠, 나 인간적으로 이렇게 머리 잡힌 거 오랜만인 거 같아. 오랜만이야? 제주살이 느낌이야. 시댁, 친정 모두가 함께한 이번 제주 여행. 싫어 온 건지, 우동하러 온 건지 헷갈려요. 길 따러 갑시다. 여기 집 뒤에 길 따러 가고. 여기 교 되게 많아. 테리 컴. 어, 부추도 있다. 내가 따볼게 한번. 딸기. 어, 그렇지. 거기 뿌리를 잡고. 오, 우리 이거 먹자. 어, 이따가 그... 위를 뿌리를 잡고 여기를 잡고. 그렇지. 우와. 테리가 직접 딴 거니까 더 맛있겠다, 그지? 응. 좋아하면 내가 더 따지 뭐. 맛있다. 치약 맛인데? 입 닦아서 그래, 나도 그래. 맛이 안 나. 너 이 안 닦았잖아. 그렇지? 어때, 맛있어 테리야? 표현해줘 이모 삼촌들. 왕 따봉 따봉? 왕 따봉이야? 너무 좋다. 애들이 너무 좋아 여기. 펜션 안에 이렇게 무농약으로 키운 거 이게 사장님이 따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와봤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냥, 너무 좋아하네. 엄마 가지도 있어. 가지. 우와, 그러네요. 가지도 있었네. 오늘은 농장에 가요. 이야이야. 우리는 농장에. 농장에서 이것저것 수확을 아니야, 했습니다. 그 집 앞에 조금 걸어보려고. 여기 쭉 걸어가면 바다가 있더라고요. 한 줄도 걸어야지. 할머니 줄 안 가졌어. 할머니 줄 똑바로 쓰세요. 어, 좀. 네. 예. 근데 앞에 줄 빨리빨리 가요. 아우. 컴플레인하는 유일한 우리 엄마. 와. 바다 파테리아. 와. 제주 바다. 와, 이게 힐링 아니겠습니까? 하수. 엄마가 한번 해줄까? 엄마는 가수잖아. 폐활량이 좋거든? 하나, 둘, 셋. 우리 애플 솔로 가수의 꿈을 여기서 이루면 되겠네. 아, 이것 때문에 솔로 가수 안 되겠대. 탈락. 어, 이제 탈락하셨습니다. 어머, 우리 딸밖에 없어. 사랑해, 테리야. 야, 이렇게 파도. 이거 와야지,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는 봐야죠. 우리는 밥을 먹으러 왔어요. 시댁과 친정이 여기 앞에 테이블에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우리는 바로 앞에 이렇게 테이블을 잡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밑반찬, 잡채, 김치전. 엄마 잡채 좋아하잖아. 자, 이게 풍대기가 어려워. 재미 보이시죠? 이거 이런 거. 테리를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다 똑같아요. 애들 밥 먹이고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건 사실 이제 둘의 먹방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치미자 테리가 나타나서 테리를 밥을 먹였는데 따뜻한 밥을 먹은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잘해보자. 이거 맛있어. 돈배고기 쌈. 돈배고기는 이렇게 고기 올려가지고 본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죠. 마늘 먹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먹방. 가져. 여기 이제 본선이 박혀 있는 여기를 가는데 아까 딱 따끈따끈하게 먹고 싶었는데 뒤늦게. 난 쉬운 거 별로 안 좋아해. 난 쉬운 거 좋아해. 그럼 오빠가 테리 밥 먹으면 되겠다. 중요한 건 테리가 나랑 같이 밥을 안 먹어. 맞아. 우리는 역시 이런 거 안 먹어. 오빠, 어? 우리 관심이들 위해서 한 번만 먹어줘. 엄마가 건강에 좋은데 되게 험해져. 아, 그래. 육식을 많이 한 사람들이 화가 많고 이렇게 막 이래. 70g 하면 사람이 순해져. 너 진짜 많이 먹어. 내가 좀 순해져라.
우리 배터리가 없다. 여기서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은데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카페를 검색을 해가지고 정원 같은 게 있는 데가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왔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는 아인슈페너를 시켰습니다. 엘리야, 밥 좀 먹어. 엘리야, 어디야, 들어. 우리는 아인슈페너를 마실게요. 먹고 싶어서, 엘리 먹고 싶어서 쳐다보는 거 봐. 야, 아, 네, 안녕하세요. 대우예요. 맞다. 아니, 우연히 찾아왔는데 여기 배우님이 운영하시는 카페네요. 나도 그 번지점프를 하다. 번지점프를 하다. 우리 배우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예요. 테리야, 미안. 엘리야. 안녕하세요. 먹고 싶다. 여기서도 카페에서 맛있게 드셔봐. 내 안경 봐봐, 안경. 아, 카메라도 그래. 아니, 카메라도 그러네. 맛있게 봐. 여긴 이렇게 온실 카페가 되어 있네요. 아까 지도가 있었어. 아, 그래. 나가보자. 아, 일로 걸어가는 거구나. 자, 길 따라 가보세요. 뭐가 있나 가봅시다. 많은 분들이 그 여연수님 근황 궁금하실 텐데 여기 제주도에서 정원 카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디까지 어떻게 연결된 거야? 계속 이렇게 정만 그러면 이게 뭐 끝이야 이게? 그래, 벌써 질렸어? 나 약간 불꽃놀이도 하이라이트 놓친 사람이야. 너 노래 부르자. 뭐래? 그래, 자갈놀이 하자. 엄마는 소원을 따 여기서 이렇게 이루고 있어. 자, 우리 관심이들의 행복, 건강, 부. 기도했던 대로 세 개 딱 가져가시는 거예요, 2023년엔. 테리야, 이제 내일은 서울 가서 그 다음날 학교 가는 거야, 오케이? 테리, 근데 학교 왜 가기 싫었어? 왜냐면 나 몬테소리 하기 싫어서. 근데 몬테소리 해야지, 이거 똑똑해지지. 너 상위 3% 나왔죠? 아, 여러분 그거 말씀드릴게요. 테리 적성 검사랑 모든 결과가 나왔는데 웩슬러 검사라고 돼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상위 3%인데 절대 믿지 않아 나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테리가 이제 어떻게 가르치면서 잘 키우면서 가야 될지를 많이 배웠어요 이번에. 테리야, 우리 이제 들어가자. 춥다. 배터리 곱소. 까꿍. 우리 텐션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한 여행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저쪽을 맡기고 올 수 있다는 거. 우리 남편이랑 둘이 지금 데이트 가요. 테리랑 엘리가 자고 있으니까 평화가 찾아온 것 같으면서도 부러워. 아니야, 불안해. 부럽대. 불안해. 울고불고 난리 날까 봐. 근데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나왔어요. 우리 인스타 팔로우 해주신 팔로우분에 되게 놀러오라고 하셨거든요. 왜 깜빡이야? 아오. 우리 여기 가볼까? 크로플 맛집? 가보자. 여기가 크로플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댓글 맞죠? 댓글. 저희 손님. 빠바바바바. 여기서 앉아서 먹으면 되겠다. 와, 여기네. 어때? 이번에 자, 커피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보카도 갑니다. 금방 찐가 보다. 뭔가 여유로운 약간 숟가락이 너무 작다 오빠한테. 자, 찍어줄게. 대박. 야, 이건 진짜 맛집 같다 느낌이지. 어머야, 크로플 진짜 맛있겠다. 이거 바삭바삭한 이거. 맛집이 이게. 이렇게 여유를 시간 없어. 빨리빨리 먹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 2차로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눈으로도 행복하고 맛으로도 행복한 집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왔으면 뭘 먹어야 되죠? 마무리로 모둠회, 여기 모둠회랑 회도 해지만 라면. 좀 앞쪽으로 갈래? 내가 얼굴 커 보여. 자, 라면. 라면. 이야, 기가 막혀. 대박이다. 이게 지금 대짜인가? 대짜. 대짜야? 오빠 목도 없으면 설레는데? 나는 딱 세요. 딱 세? 나도. 아, 나 멍게. 불멍게인가? 오렌지인 줄 알았는데? 자몽 아니야? 초장은 뭔데? 젓가락 좀 먹어야겠어. 또 젓가락? 딱 세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에가 없어요. 우리 앞에 지금 살아났어. 한잔하자. 이게 음식 힘이야. 진짜 쓰러져 가서 소도 살리는 거야. 쓰러져 가다니 이지혜를 살렸어. 이하이. 여러분. 라라라란짠.
아니 다 걸어서 난 안 걸어놓은 거지. 아니 아니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다 우리 싸울 것 같아. 잠깐만. 아 라면 깍두기. 자 우리가 이제 얼추 후다닥 먹고 먹었는데 아 사실 나는 면을 다 못 먹어서. 근데 우리 애들이 지금 빨리 지금 아, 엄마 아빠 찾고 있어서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애들 식사하고 먹방은 계속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아 얼굴 되게 많이 보였네. 오빠도 보았네. 눈이 안 떠져. 눈이 더 작아져. 아직 오픈하기 전이야. 지금 10분 전에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어, 가보자. 가보면 나 어, 자리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메뉴가 되어 있고 골문어 볶음을 먹을 거예요. 가시어멍. 어, 작은 거. 그리고 전복 성게국 먹어볼까? 가시어멍, 가시아바. 가시어멍이 뭔 말이지? 어멍, 엄마. 가시는 뭐야? 가시? 가시. 아 근데 제주도 진짜 너무 좋아. 살다 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이제 현실로 가면 또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내가 있잖아 여러분들한테 막 관심 있게 더 열심히 할게 말하면 속으로 더 열심히 하면 나 이러다 죽는 거야. 맛있어 맛있어. 야 맛있겠다. 아직 메인은 안 나왔어요. 밑반찬에는 김치전 이게 뭐지? 고추전이야? 그럼 메인 먹기 전에 이미 다 맛있을 것 같은데? 것 같은데? 어머 나왔다. 이야 안에 소면을 먼저 비비래. 아우 대박. 소면이랑 문어랑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그렇게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고 깻잎 끊어져요. 깻잎에다가 문어에다가 깻잎 싸먹는 거네요. 이거 다 먹었네? 문어가 없다. 끝. 근데 가시어멍이 무슨 뜻이에요? 제주도 말로 장모. 장모님. 아~ 나 그래서 아까 밥 먹다 이거 읽어서 너무 웃겼어.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다섯 가지. 여기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아들로만. 그래 난 너무 웃겼다? 있을 때만 있는 메뉴. 아노님보다 낚시를 더 사랑하는 잘생긴 나의 왼수가 잡아온 날. 그날만 조리해. 아 저기. 저 왼수. 아 저기 있어요. 언니. 언니야 마스크를 벗어야. 오, 언니 잘생기셨다.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그치? 알겠지? 낚시를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트 100가지 샀어. 이 인간이 나 모르게 나 모르게 진짜 화나는데 이혼하려다가 안 했어. 왜냐면 거기 잡아와서 팔잖아. 아. 이게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 파셨대. 아 그래 파셔야지 뭐 어차피 끝났어 이번 생에는. 잘 하시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유, 아 너무 맛있게 먹고 그리고 사장님 사모님 너무 유쾌하게 해주셔가지고 마지막 이 제주도 떠나는 길이 너무 좋아요. 난 사실은 한 잔 생각나서 이건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에 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표정 보면 지금 저녁이야. 얼굴이 부어가지고. 어쨌든 제주도 여행 이번에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가족들 이제 가서 좀 챙겨야 되니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지 않은 관정 언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고고, 띵. 네, 안녕. 테리야 뒤에 누구야? 뒤에 뭐야 저거? 오늘 어, 잘한다. 테리야 저 이상한 주정뱅이가. 어 왜 저래? 아무 관심 없는 아빠. 아, 우리 처남이 핑크 물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왔어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막다른 길인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짜잔. 와 진짜 넓다. 그런데 여긴 어디지? 어 여기가 어디지? 잠깐만요. 길 여기가 아닌가? 저쪽에 뭔가 풀들이 있는 것 같아. 보세요 여러분. 짜잔. 와 진짜 이쁘다. 핑크 뮬리 길을 걷는 ASMR. 핑크 뮬리가 쫙 있는 거야.